오순절 후 25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날 베풀어 주신 은총을 사모하며 주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성림 강림절 이후 오순절 기간을 지내는 동안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기 순간에 지켜주셨고 평탄할 때 찬송을 주셨으며 날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셨나이다. 오 사랑의 주님, 앞으로도 우리의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송,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드리겠습니다.
성시 교독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님, 주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이 외모를 꾸미는 신앙이었는지 중심을 바르게 세우는 신앙이었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은밀한 중에 계시며 또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나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람 앞에 자랑하는 애식적인 기도를 드릴 때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 구제할 때 나팔을 불어 알렸고 금식할 때는 얼굴을 흉하게 하며 슬픈 기색을 띄었습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엄히 책망하셨던 바리사인들의 애식하는 모습이 저희들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사랑의 주님, 해칠한 무덤 같았던 저희들의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중심을 다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차성호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께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신앙의 공동체로 믿음 생활을 하게 함께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은 추수 감사절로 주님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닌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날이 추워지는 산절기를 맞아 코로나 전염병이 다시 확산 일로에 있는 요즘, 거리 두기에 하며 예배드릴 때 이곳의 안전도 지켜주시고 코로나19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 두려워하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 전염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긍휼을 간구합니다. 이 코로나가 장기화됨으로써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저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도 건강 수칙을 잘 지켜 건강을 지키며 치료제와 백신이 원활하게 개발되어 많은 사람들이 치료의 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또한 이렇게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면서 그동안의 일상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돌아보며 보호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저희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며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오직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인해 투병하고 있는 신앙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와 회복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부위들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긴 기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심령들을 주님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며 이 시간들이 속히 지나가서 모두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더욱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오니 분단된 이 나라를 긍휼히 보시고 긴장된 남북 간이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나라를 위해 먼저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위정자들이 공의와 정직한 정치를 오직 나라를 위해 행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의 서신 목사님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의 심령에 꼭 필요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셔서 저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지 깨닫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손길을 위해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광의 찬송이 되게 라는 제목으로 차정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한국 무역투자진흥공사에 취업했던 한 청년이 러시아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나스타시아라고 하는 그 책을 만나면서 인생의 반전을 갖게 됩니다. 생의 의미와 방향을 찾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자기 고향 땅에서 삶을 이제 정착하게 됩니다. 아나스타시아라고 하는 책은 10권의 책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이제 러시아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번역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책으로 이제 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에 그것을 이제 적용해서 실천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책인 아나스타시아라고 하는 그 책은 러시아의 한 사업가가 그 시베리아 강을 따라서 이제 장사배를 운영하는 중에 거기서 만난 실제 인물입니다. 아나스타시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통해서 인생의 귀중한 경험과 지혜를 듣고 그리고 그것을 책으로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게 된 거죠. 그 내용은 지속 가능한 어떤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그 인생들이 알아야 될 그런 정보 또 그리고 실천해야 될 사항들이 거기에 이렇게 담겨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그 책을 번역해서 책을 낸 것을 누군가 읽었어요. 그런데 어디에 살던 여인이 읽었냐면 알래스카, 미국의 알래스카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 그 책을 읽고 감동이 돼가지고 이 청년을 만나러 온 겁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그 여인과 그 청년이 서로 이제 같은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참으로 바로 세워 산다고 하는 것, 한 사람이 그렇게 살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결국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참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목적을 지금 내가 달성해 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마 자신만의 답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누구를 위한 인생 목표를 세워서 오늘까지 왔을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런 질문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 감옥에 갇힌 자가 된 바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찬송하리로다. 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전형적인 찬양구로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그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실 그의 삶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이렇게 억제된 삶을 살고 있고 또 그의 삶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투신하는 그런 생애를 향해서 가다가 지금 조금 어떻게 보면 좌절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는 찬송하리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의 삶을 지금 여전히 그 인생의 목표를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하는 이 복은 물론 육적인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 신령한 복이 영적인 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복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사역이지만 그것을 지금 깨닫고 바울은 감옥 안에서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7절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는 그런 은혜로운 삶의 근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받는다고 하는 것은 번역을 한다면 노예들이 자유를 얻거나 또 죄수들이 석방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죄사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 대가 지불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사함을 받은 거 아닙니까? 죄사함 받는다, 구속된다, 해방을 한다. 이거 다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죄사함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은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알려진 그런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소유하시고 자기의 구원, 기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이 우리의 공로나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바울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 안에서 기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6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와 섭리 그리고 선택을 통해서 얻고자 하신 것은 자신의 영광을 그들로 구원받은 우리들로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전부터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 전부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의미하는데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먼저 복음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었죠. 그 메시아가 온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터 이미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갖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모두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복음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을.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화의 말씀이라고 성경의 여러 곳곳에서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과 동일시되는 진리의 말씀은 사도들에 의해서 계속 전파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 계획은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전파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도 다시 14절에도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 12절의 반복으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시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을 또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미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구속하시고 소유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세 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는 거예요. 6절과 12절과 14절에 그런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6절에 보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또 주님을 알게 됐을 때, 주님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은총을 경험했을 때,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미 있었던 일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있어졌던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12절에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과거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베푸실 구원의 은총을 계속 우리가 기리면서 살고 있느냐, 그 구원의 찬송을 계속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부르고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적 은총을,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미래적 구원의 은총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완성될 구원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구원의 은총을 순간순간 잊지 않고 고백하면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키신 것이고 또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삶의 세 차원,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 이 세 차원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항상 항시적으로 우리가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항상 참으로 구원의 은총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삶이 늘 좌절되지 않았어요. 빌립보 감옥에서도 사실 억울하게 갇혀 있었었죠. 또 지금 로마 감옥에서도 자신이 받을 그 은총을 기억하면서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한동안 제가 잊었던 구원의 은총이 미래적인 구원의 은총이었더라고요. 장차 누리게 될 어떤 영광의 삶을 기억하지 못한 채 지금의 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거기에만 이렇게 집중해서 살아왔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율법적인 믿음처럼 당위성에만 치중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늘. 그래서 장차 누리게 될 어떤 구원의 은총으로 사는 것을 그것을 등한시했었습니다. 그러나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게 될 구원의 은총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럴 때 모든 일에 감사와 감격에 그것들이 샘이 우리 안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이제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나의 이전 모습은 나의 죄작된 모습은 그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죠. 지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계속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나의 그런 구원의 여정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고백이에요. 아주 놀라운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신학교 동기 카톡에 부고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신학교 은사이신 박창원 교수님의 별세 소식이었어요.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함께 동기들이 모여서 그날 밤에 함께 추모 예배를 이제 줌으로 전 세계에 있는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그렇게 드렸어요.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몇 해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었어요. 그때 저에게 아주 도전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당시 여기 오셨을 때 연세가 92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본인은 미국 아틀란타에 있는 난민들을 위해서 신학교를 세우려고 본인이 성서학을 전공하셨으니까 그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교사로 가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원래는 멕시코에 있는 신학교에 가시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변경하게 되셨다는 거죠. 한국의 교계에서 또 학계에서 성서신학을 배우고자 하는 분은 모두가 다 공이 이분이 쓰신 헬라어 교본을 안 본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많은 가르침을 주셨음에도 생애 마지막에 또 가르치는 선교사로서 살아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돌아가시기 전 주일까지 예배를 드리시고요. 그리고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내가 때가 됐는가 보다. 그리고 곡기를 끊으시고 그리고 가족들을 단돌이 하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모습이에요. 결국 어떤 생애 목표를 지녔는가가 그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목표를 가졌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내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그런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자신의 구원의 세 차원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구원받았을 때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구원의 은총을 경험할 자로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가를 주님께 물으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세요.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은총을 경험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순간도 곧 지나가게 돼요. 그 기회들을, 그 순간들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또 구원의 그 은총 가운데 살게 하셨고 또 앞으로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의 생애 목표를 더욱더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주신 그대로 영광의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꽃들도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합심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감격이 어떠한지, 또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의 구원받은 그 소명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삶을 살아갈지를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또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처럼 풍성한 가을에 배고픔과 또 코로나 전염병에 죽어가는 자의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는 그 북한 땅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이 코로나 전염병이 지금 창궐하고 있는데 의료진과 방역당국에 힘을 주시고, 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또 하나님의 긍휼을 바랄 수 있도록, 또 우리 개인 영성을 위해, 또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 또 수능생들을 위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떠한 감격을 가지고 있는지, 또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소명을 다시 한번 하나님 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구원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배고픔과 또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땅에도 하나님 돕는 자의 손길이 있게 하여 주셔서 전염병의 위기에서 하나님 많은 자들이 하나님 고통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전염병이 멈추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의료진과 방역당국이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생활 방역을 잘 지켜서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며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담임 목사님 눈의 치료와 또는 수능생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평안한 마음과 또 최상의 환경을 주셔서 그동안 공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재의 구원받은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런 삶으로 구원받은 자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시대에 그들의 상황을 전혀 알 수 없고 추위와 배고픔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염병으로 인하여 또 우리가 너무 많이 위축되어 있고 또 의료진과 방역당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시고 돕는 손길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여 도리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손을 들어 기도할 때 무슨 재앙이나 고통이 있을 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개인 영성을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더욱더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눈의 치료와 또 믿음의 연약한 자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어 주시옵시고 더욱더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10의 1조와 감사와 구제, 선교, 건축, 북한 선교원금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예물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다 같이 일어나셔 결단에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깊은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 차정규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받은 자로서 그 감격과 기대를 갖고 또 오늘의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비전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갑시다. 교회 소식입니다. 1부, 2부 예배 전 찬양이 있으니 좀 일찍 오셔서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부터 코로나 전염병이 또 창궐해서 나가실 때
간단한 간편 인사를 하시고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는 주부 말씀을 나누고 중보 기도를 하고 또 신약 목장 모임은 수요일 오후 8시 30분 줌으로 합니다. 2021년 팀 사역 신청서를 주부에 이렇게 하나씩 다 넣었습니다. 예, 요거를 보시고 기도하시고 작성해서 12월 6일 주일까지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1년 예선서는 다음 주까지 재정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찬양하며 세상으로 파송하겠습니다.